영광 한빛원전에는 수소폭발과 같은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한 피동형 수소제거장치가 설치돼 있는데요. 이따른 성능 실험 결과에 지역민과 환경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설비 철거와 핵발전소 가동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1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때 피해가 커진 주된 원인은 수소폭발이었습니다. 원전에 수소 제거 장치가 있었지만 전력 공급이 끊겨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대형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그 이후 국내 원전에는 전력이 없어도 수소를 제거할 수 있는 피동형 수소 제거 장치, 이른바 PAR이 대대적으로 도입됐는데 오히려 위험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이 장치의 성능 테스트를 세 차례 진행했는데 불꽃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수소 농도를 우리가 높이면서 이제 연수가 일어나고 화재가 일어났거든요. 이게 전체적인 안전성 관련 문제인데. 한빛원전 수소 제거기의 성능 검사 결과에 따라 이 품질 적합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빛 핵발전소 대응본부 등은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원전 가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다섯 개 지역이 연대해서 이것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철거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안전성이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는 수소 제거기를 못 달도록 지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피동형 수소 제거 장치의 안전성에 대해선 아직 속단할 단계가 아니며 4차 성능 실험이 진행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C 구영슬입니다.